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실 담아서 100일 지나서 건져낸 매실입니다. 쪼글쪼글한 매실. 이런 식으로요. 실을 일단 다 발라내고 난 다음에 양이 너무 많으면 TV 보면서 앉아서요. 천천히 까시는 게 좋습니다. 한꺼번에 많이 하시면 노동이고요. 조금씩 하시면 좀 덜 힘듭니다. 매실의 양에 따라서 고추장은 조절하시면 되는데요. 조금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고추장을 넣고 무치시면 돼요. 큰 면기에 하나 정도 됩니다. 고추장을 이거 전부 다 넣으면 한 컵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묻혀서 이 고추장 통에다가 도로 담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매실청 우려낸 거 있죠? 이걸 넣습니다. 보시면서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. 잠길 만큼, 매실이 잠길 만큼 넣겠습니다. 매실청은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양념이 조금 촉촉하게 잠겼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. 매실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죠? 네, 이렇게 이 정도로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. 한 두 컵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종이컵 한 두 컵 정도. 자,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요.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. 다른 양념은 나중에 꺼내 드실 때 뭐 참기름이나 통깨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. 지금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장아찌가 됩니다. 이렇게 맛있는 매실 장아찌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